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띵동 하고 눌렸단 말이죠. 예. 근데 아, 나왜 눈물이 나지? 이랬어요. 오늘 뭐 노트북 촬영 날 그냥 손님으로 이렇게 또 당첨이 되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뵙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예. 아까 일본에서 오셨다 했으니까. 예. 근데 근데 너무너무 던지면서도 수련을 하면서도 뭐야너 저놈들아 이혼해 그럼 안 고쳐 내가 안 고치게 기도해줄게 니네 아들 둘 내가 고등어 심은 안 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다 책임질게 막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바람 피는 거또 재산을 장인이 넘겨줬는데 응? 다 까맣혀먹고 정신이 좀 이상해진 딸 책임 못 지고 다 까먹고 다시 보러 와가지고 테스트 하면서, 응? 재산이 없는데요. 그 병든 실차에 타고 장인 어른 앞에서 장모한테 한 거, 막 그런 거 보고 막 샥! 이러고 또, 근데 내가 계속, 선생님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에. 저 그래도 횟수로 예. 네. 한 4, 5년 됐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조금밖에 안 그래요? 됐어요. 이렇게 예. 늦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일본 남편한테, 나 한국 가서 저분 보고, 맨날 우리 남편이 그래요. 야, 너 우리 똑같은 사람만 이렇게 계속 보냐고, 그래요. 아니, 그냥 너무 시원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콜라 깡을 던지는 걸 아, 봤어요. 맞아, 맞아. 그런 적 있었다. 콜라깡을 던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아우,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막, 내가 그러니까, 왜? 그래서, 너무 잘 본다. 그리고 나는 조상점을 잘 보니까, 난 저거 가서 보고, 나는 저분한테 가서 나 한번 돈벼락질 한번 맞게 해달라고 좀 빌어와야 되겠다. 돈벼락 맞게 고생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돈벼락을 못 맞았어. 한번 물어봐, 엄마 이제. 엄마 이제 이야기 조금 이따 또 들어줄 거니까. 내가 6살, 그, 이제 그 나이, 어린 나이잖아요. 6살 때부터 내가 밥을 해 먹고 살았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6살 때까지는 할머니 손에서 땅에 그안 놓고 왜 키웠어요. 그러냐면, 엄마 사주로 오게, 내가 6, 7살, 말을 하자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그 무렵부터 엄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야 되고, 혼자가 됐어야 되고, 엄마는 친정엄마 누가 누군지도 몰라야 되고, 친정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엄마는 그야말로 고아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고아로 살면서, 엄마가 그 집에 눈칫밥 먹어가면서, 내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살아는 사주고, 엄마 사주거든. 근데 그렇게는 안 컸어요. 가기 전까지는. 아니, 내 말은 고아원에 가셨던, 안 가셨던 엄마 사주가 찰랑만장한 사주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자면 그 어렸을 때부터 혼자 했던 말을 하는 거고 친정 부모가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손으로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강보에 쌓여졌던 모에 쌓여졌던 누구한테 건너받아서 크라는 사주지 내 엄마 아버지 얼굴 보고서 크라는 사주가 못 된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한번 물어봐요. 내가 14살, 17살, 한번 그 무렵에 고향 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8살인가 때에 대해서 확실한 나이는 그러니까 그랬잖아. 아까 아닌데 7살 때부터 15살이 했냐? 8살 무렵인가 확실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느낌에 8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개띠로 살아왔어요. 왜냐면 내 7살, 7살, 8살 그 무렵부터 엄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 할머니한테 어렸을 사랑을 받았는지 모를라나 아무도 나를 이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 혼자 나를 감싸줬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거 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줬기 때문에 남들이 그때까지는 누가 번집하지 못했겠지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선 엄마는 혼자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고 이 집이 내 집인지도 모르고 저 집이 내 집인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자면 나는 저 사람이 내 부모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내 부모인 줄 알았는데 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왜 나를 만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내 가슴을 만지고 내 나를 겁탈할까? 그런 세월을 사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간한 세월을 살고 살았냐고. 엄마가 지금 그러시잖아요. 강한백산 입당 들어와서 던지니까 좋더라. 어렸을 때 애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거를 솔직히 그렇죠. 애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당해? 아까 내가 그랬죠. 14살, 17살 때는 엄마가 미쳐서 밖으로 가라는 사주예요. 밖으로 뛰어나가라는 사주라고요. 내가 못 견뎌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수도 없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어떡해. 갈 곳이 없는데. 또 잡아오고. 그러니까 잡혀오니까. 갈 곳이 없는데. 왜? 그 나이에 누가? 내가 만약에 엄마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서 그런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워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어른들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인생 아니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엄마의 한을 쌓아놓지 않았을까. 어른들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 없을 때마다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제정신을 어떻게 살아? 안 그래요? 어린애가 그것도 차라리 나이랑 많이 먹었으면 그것도 수치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하는 것도 수치인데 오빠까지 같이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 한 분 인생 사셨나요? 맞죠? 그게 인생인지 무슨 인생이에요? 맞죠? 응? 이 한 분 인생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한테 진짜 죄송하고 얼마나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분들이 엄마 인생을 그 인생을 샀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두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 또 있었어요. 응? 한 분이 더 있대요. 세 분이래요. 세 분에서 번갈아가면서 내 나를 갖다가 노력감으로 여겼다고 그러시네요. 그런 인생을 애기가 어떻게 한번 견뎌봤어요? 머리에 피가 질질 흘리게 보이고요. 몸에 피가 질질 흘리게 보여요. 근데 이 숨통도 어디서 기억이, 머리를 맞고 나서 기억이 어떻게 됐지? 대들면 기절을 시켰던 것 같아, 때려서. 또 해놓고 또 때리는 맛으로 또 한 것 같아. 아닌가요? 전복기가 없는 저도 곤욕이 좀 스러워요. 그냥 이런 말 있죠. 엄마의 나 나셨나요? 근데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 원망을 안 하고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진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보였는지 부모라는 부자를 원망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원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원망을 안 해? 엄마는 이런 생활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좋아서 옷 벗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사람들한테 옷 벗기면 살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제 정신을 살 수가 있어요. 내 나이 7살, 8살 저리가 뭘 알아요. 근데 내가 8살 때 고아원으로 갔는데 고아원을 갔다고 해서 엄마가 피했다고 해서 고아원에서 그래 너 고생했다고 엄마 잘 봐주든가요? 고아원에서 아까 그 말이에요. 그냥 일명 돌림방이에요. 고아원에서 이 집 저 집 보다가 돌아다녀서 그게 일명 돌림방이라고요. 엄마 그런 인생 살았다고요. 엄마가 차라리 어른들이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어느 누가 너 식물사라도 해라 그리고 보내버리든지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게 엄마 몸 강간하는 게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왜 살았어? 모래도둑 죽이지 왜 당하고 살았어? 그냥 어린 나이지만은 이 안물을 입보내서 그 사람들 팔뚝 다 물어버리고 밑에 다 잘라버리지 왜 당하고 살으셨냐고.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야 너 어디 가서 이제 나타나냐 내가 너 얼마 찾았는데 딱 보니까 엄마 모습하고 비슷하길래 따라갔어요.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하니까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아 아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밥 하면서 새끼 먹여주니까
거기서 그래도 좀 들맞았으니까. 그때 엄마가 돈 벌어왔어야 되잖아요. 새끼 먹여준 대신 엄마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엄마도 일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부잣집으로다가 나를 팔아먹은 건지 어떤 건지 해가지고 11살 때 그 집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16살 때까지 진짜 막 맞기도 너무 막 그 엄마를 보면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죄송한데 말 끊어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이 휘날리더라. 어린 나이에 아니겠지. 도망도 다니고 또 잡혀오고 도망 다니고 또 잡혀오고 도망 다니고 또 잡혀오고. 그래서 나 거기다가 갖다 준 집에다가 준 여자로가 왔는데 이 개가 뭐냐 짱이나 너 얼마나 주고 팔아먹었냐 빨리 그 돈 갖고 와라. 어린 나이에 그 여자한테 내가 막 욕을 퍼부내면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맞는 게 지겹고 꼭 그 엄마라는 사람, 그 신부가 간 집에는 이제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호적을 거기다 올려놨었는데 얼마 받고 팔아먹었냐고 돈 갖다 갚아라. 갚고 나 좀 이 집에서 좀 나가게. 엄마 얼굴 한 번도 뵌 적은 없죠? 실상적으로? 글쎄요. 친엄마인지 내가 엄마가 고원에 보낼 때 할머니랑 같이 동네 아저씨랑 가는데 부친게 붙여가지고 너네들 데리러 갈게 그러고서는 안 나타나서 전 지금도 지짐이를 안 먹, 부친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목소리를 젤로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할머니 목소리도 듣고 싶고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가? 아버지 아니고요. 네. 영자 들어가고 금자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영자. 금자. 아, 이 영섭 길러지 6년 동안 내가 심호사른 집. 이 사람도 엄마 잘못했어요. 네. 엄마 잘못했어 이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맨날. 그러니까 아까 그 말. 그 엄마만 없으면. 그러니까. 네. 지금 영자 들어간 사람하고 금자 들어간 사람이 저한테 나오거든요. 주희, 박주희. 그러니까 영자 들어간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영석인가? 이 영식인지 영식인지 그렇게 이름이 돼요. 영자 들어간 사람, 뭐 금자 들어간 사람이. 네. 금자를 때 찾아보세요. 네. 근데 영자 들어간 사람이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먼저 사죄를 한답니다. 내가 너한테 하풀이를 했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 못하는 너한테 협박을 많이 했대. 협박을 많이 하고 많이 했죠. 협박을 많이 했대. 죽인다는 말을.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서워서 그 말을 아마 못하고 살았을 거야. 네. 오늘 들어 사과한다 그래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어떡해. 난 이제 느낀 대로 이야기 해준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과 믿습니다. 구석에 파가지고 죽여서 묻어버린다 그러고. 협박을 많이 했다 그러시고요. 한번 물어봐요. 할머니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갔대요. 내 새끼 내가 죽더라도 자네가 좀 내 새끼 좀 잘 키워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다는데 그게 누굴까요? 몰라요. 할머니가 동생처럼 여기 있던 분한테 부탁을 하고 갔다는데요. 글쎄 우리 할머니가 코안에 갈 때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태워서 보내줬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생일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너 생일 물어보면 10월 초등학생이라고 해라. 그것만 가르쳐 주지. 성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도 친할머니가 아니고, 내 엄마도 친엄마가 아니고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난 누구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다 맡겨놓고 다 맡겨놓고 그렇게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네. 돌아가시지 않은 분을 묻었어요. 난 그거 누구한테도
우리 일본에 있는 아치한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믿어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엄청 말랐어요. 한 여름이었었어요. 아주 엄청 더울 때.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관을 짜더라고요, 마당에서. 근데 아버지는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껌뻑하고 다른 것도 묻어 있고, 아줌마들은 이 음식을 하고 그걸 내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새끼 이게 꼬잖아요. 새끼줄 꼬고를 아동나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계를 만들더라고요. 비계를 만드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눕더라고요, 관에. 선생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믿어요. 저 눈에 보이니까요. 네. 믿어요. 그리고 이 여기인데 광대뼈만 나와 있어요. 네. 광대뼈만 나오고요. 눈만 이렇게 땡그랗게 보여요. 네. 눈만 땡그랗게 네. 보이고요. 이 몸에 파리가 안는다 그래야 되죠.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네. 시신이 약간 죽지는 않았지만 몸에 기운이 없으면 네. 파리가 안는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큰데. 파리가 보여요. 그 파리가 앉았던 이렇게 앉은 분. 근데 그 사람한테도 그 많이 내가 겁탈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보고 또 엄마를 보고 또 왜 울어요?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죽지 않은 사람 묻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선생님 믿으세요 그거? 네.